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일일 명예위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발읍에서 오신 권미자 명예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율매읍에서 오신 이상수 명예위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국적인 요 부분은 예, 넘어가고 질의 답변으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읽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면 동사과 소관 3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정보통신시설 참여공사 장비집이 있거든요. 네, 네. 아, 요거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이거는 이제 주로 뭐 저희가 인터넷 같은 거를 건물 신축하게 되면은 사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터넷 그 사용이기 전에 그 저희가 그 검사를 해주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장비가 두 대 장치인데 이게 굉장히 고가 장비인데요. 밀도 측정 장비라고 이제 방수 측정 장비가 있는데 그런 측정 장비에 대해서 이제 이 고가 장비 그러기 때문에 매년 그 규정도 봐야 된다는 오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규정비하고 그 소모품 예산 그런 겁니다. 건축물 사용자 들어오면 여기 시에서도 이게 정보통신 예, 예. 이런 거를 예. 직접 이렇게 측정하거나 이런 건가를 하는 거예요? 예, 건축물이 이제 없는 건 될게요. 전수 다 이렇게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장비, 예, 이 예. 장비가 기존에 있는 거죠? 저희가 두 대 있습니다. 있는 거 이제 네. 그리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금량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금량비하고 그 일반 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그 교세 인원수 대비 그 예산 분석에서 그 비율대로요 일률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서 줍니다. 저희 이제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이거는 이제 뭐 신품성에 맞게 일률적으로 그 배분해서 인원수 대비 준비해 드립니다. 예상입니다. 따라서 예상입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사용표 세 부축 있어요. 예시로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 그 건축 모든 인허가나 접수에서부터 처리까지 세움토라고 건축 환경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 추진해서 지금 현재 이게 사용한 지가 좀 오래됐고요. 요거는 이제 그 노화 시스템을 최신화하는 과정하고요. 논 액티브라고 그 프로그램 설치 파일을 다시 그 저희 최신식으로 이렇게 기반 구축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 세움태에서는 뭐 건축물 인허가 외에도 건축물 대장을 여기서 관리를 하고 통계 이런 거에 건축 모든 환경 정보가 이렇게 수락되게 하는 그 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뭐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각 시군의 인력적으로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농촌 생활 주거 환경 정비가 있어요. 24쪽에 정비사업 공모 47개도 300만원씩 있고 감정평가가 있고 보상비가 있고 철거비가 있어요. 이게 예. 예전에 그 빈집이 전체가 한 몇 군데 다죠? 저희가 빈집 그 담당자장님 예, 집행관입니다. 지금 빈집은 정확한 숫자는 매년 바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빈집 정비 47동, 저희가 2020년에도 47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표가 47동이라, 저희도 47동 예산을 잡았습니다. 저희 빈집이 매년 시골에서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해마다 약 200에서 300동 사이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그 추가로 하는 거는요, 저희가 금년도에 법이 바뀌어갖고, 1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건물을 위해서 그 주변 환경이 저해되거나 했을 경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철거 요청을 했을 경우 저희가 조사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법이 생겼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일단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빈집의 세트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 지금 뭐 300만 원씩 해가지고 정비와 뭐 철거비 세계동에서 뭐 한 천만 원 세우셨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나요? 지금 스레트 같은 경우 저희가 환경보호과 사업하고 연계하다고요. 네. 환경보호과 협조해서 그쪽으로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리고 이제 그 철거한 게 한 몇 분이 되나요? 그 몇 년도부터 말씀하시는지? 제가 한 3년간 왔을 때 지금 저희가 19년도에는 30동 국비를 보조받아서 했고요. 저희가 보조행동을 20년도에는 47동 했습니다. 그 18년부터는 제가 다시 조사해갖고 정확한 숫자는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신청을 했는데도 안 된다고 이런 부분이 좀 몇 군데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조사를 좀 해서 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현재 47개라고 했는데 이 47개에 대한 7개소에 대한 그 명단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감정평가 3동이 있고 보상비가 있고 또 철거비가 있는데 이 3동에 대한 거 각각 네, 좀 자료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3동은 2021년 사업으로 아까 제가 그때 설명드린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어서 주변 환경이나 안전 범죄에 우려되는 거를 아 예, 그게 뭔 얘기인지 아는데 제가 알고 있는 데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그거를 좀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됐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의논 좀 드리고 그 해결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네, 아직 확정된 그런 차원에서 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예,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의원님한테 제가 말씀 주시면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 건축물 하지 안정성 보관 지원 사업 1등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 요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요런 파괴하기 시작한 기존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등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한 사업인데 저희가 2021년도 한동인데 그 장원에 엘리아 병원이라고 두 성모 병원인데 이쪽이 좀 취약한 부분이 그 건물의 벽에 있는 드라이빙도 있고 또 화재 이후에 노출되어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2021년도 사업으로 그 대상으로 선정했고요. 향후 더 국비를 좀 확보를 좀 추가적으로 많이 해서 앞으로 좀 병원이든가 또 이렇게 그 좀 취약자들이 좀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시설을 좀 많이 확대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이 그 밑에 있어요? 예. 예, 그것도 어디 뭐 정해져 있는 그 주택인가요? 아직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주거급여 중에 그 수선유지 급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좀 심해지 않은 것, 동고수, 중고수, 대고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그 고령계층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380만 원으로 보수할 때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대상자는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저희가 그 매년으로 그러니까 좀 그 대상자를 이렇게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해도 좀 대상자가 좀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이 그동안에 저희가 그 소외계층에 대해서 저 수선 유지급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뭐 이게 한 번 또 이렇게 지원이 되면은요 경보수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이내에는 다시 보수가 안 되고 중보수에는 5년 또 큰 대보수에는 7년 정도까지 중복 지원이 좀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대상자는 이제 선정을 할 겁니다. 다섯 가구를 선정하실 네.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 다음에 빈집 정비 사업에는 300만 원이 37개소라고 했어요. 예. 이거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신 거죠? 빈집 정비 사업하고 밑에 특정 빈집 사업하고 약간 구분이 되는데요. 빈집 정비 사업은 일단은 그 소유자의 그 동의를 받아야지만 저희가 그
대부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빈집이 도로변이라든가 아니면 주택가 내에 있을 때 그게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지만은 범죄라든가 이런 문제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정비하는 사업은 빈집정비 사업은 반드시 소유자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사업이고요. 특정 빈집 그 정비 사업은 이게 이제 모든 범죄나 이런 거를 좀 안전에 취약하는 건데 저희가 1년 이상 방치된 그런 빈집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성을 두고 하되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건 보상을 해주는 위에 거는 보상이 없고 밑에 거는 보상이 있는 약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300만 원 가지고 그런가 싶었어요. 이게 300만 원인데 아까 그 김한식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300만 원 나머지는 이제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거기 슬레이트나 이런 게 있으면 그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각 그 환경보호관에 연계 사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그 소유자가 일부 부담을 하는 좀 규모가 커질 것 같다면 이 빈집은 단순히 주택시설에 대해서 해주는 거고 축사나 이런 거는 그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폐기물 처리 비용하고 하면 뭐 그렇게 그 평균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국민대 보면 특수분리지 보상비도 아직 그 상당히 정해져 있지만 지정된 건 아니죠? 아직 그 대상자만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된 게 아니고요. 그 2021년도에 선정을 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 읍면동에 그 문서를 보내서 그 방치가 계속돼서 이거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금인데 이제 특정 빈집 철거비 1,000만 원에서 3동인데 한동에 1,000만 원씩 지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이건 위에 이제 그 특정 빈집 감정 평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저희가 계약 그 사업비를 산출하려고요. 그거는 감정 평가에 의해서 그 보상비가 설정이 되고요. 그 뭐 철거비라든가 이런 데 이제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규모라든가 건축물의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325쪽 하는 길 할까요? 네네. 네. 저기 중간쯤에요. 325쪽에 공동주택 지원이 있어요. 21억이요. 예.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어요. 저희 그 21억은 그 저희가 이제 2천억 3억해요. 그 공동주택 아파트 지금까지는 150세대 이상을 그 화요일날 목요일날 했어요. 주민들과의 그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그 주민들의 그 요구사항이 그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많았었는데 그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로 그 21억을 계산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실제적으로는 아마 이거보다 좀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를 여기서 정해서 그 공동주택에 그 한 저기 아파트가 한 3천만 원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한국회로 네. 사업이시네요. 네. 네,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6개소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그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은 아직 그 사업 대상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은 저희가 그 도입보조 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그 150세대 미만 또 대부분 빌라 입으로 많이 여기 그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빌라들 뭐 80년대에 진 빌라들이 그런데 좀 그 안전점검을 도에서도 시행을 하고 저희도 요거 이제 늘어와서 좀 오래된 80년대 신축된 거라든가 90년대 초반에 저 신축된 빌라 같은 데에 대해서 좀 안전이 우려가 되는 그 단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또 이게 이제 지능도들에다가 이렇게 맞으면 받게 된다면은 또 이거를 다시 그거에는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세워놓으신 거죠? 네. 앞으로 발굴을 하실 거고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행복 민원 그 뭐 대통령 이상 했던데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천시 주민도 그야말로 행복한 민원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노력해서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그 안전점검 지원 사업이 들어왔는데 작년에는 발굴한 아파트는 어디였어요? 이 수남리 롯데빌리지가 선정됐어요. 수남리? 수남리. 수남리. 네. 거기는 몇 빌라 아니야? 소규모 공동주택은 빌라 해당이 되는 거나요? 예, 해당됩니다. 비의무 관리 대상과 소규모 빌라는 해당됩니다. 그리고 뭐 해주셨어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안전점검에서 각종 보수 사업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그 보온 아파트나 또 여기 그 어디 아파트죠? 그 설거도 지금 재개발하려고 준비하는데 다 노후돼서 문제 있잖아요. 지금 보온 아파트하고 보온 연립주택은 도시 재생팀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설공 국민주택 또한 지금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끝나서 이제 사업 승인이 나면은 바로 착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러면 또 밑에 유지관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아, 이것 이제 내년도에 이것도 1월달에 지원 사업을 공고해갖고 모집할 거가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이거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예, 공고 나간 다음에 신청 받아서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신청해서 또 그런 선정을 또 해야 되겠네요? 예, 이제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1월달에 신청을 받아갖고 2월달에 3월달에 들어온 거하고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일단 신청이 많진 않아갖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그 신청이 그 지원 대상이다 말표를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올해인가? 올해는 어떻게 아파트 지원됐어요? 현재 진행 중인 거 말씀하시는 금년에도 이제 대상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 대상 아파트 현재 진행 상황 절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상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326층 넘어갔다. 네. 다세대 연립, 이것도 예산 세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죠? 예, 같은 맥락입니다. 예, 사업 승인 대상과 건축 허가부는 따로 분리해놓은 겁니다. 어쨌든 그 안전진단은 이제 자주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신청하는 아파트는 또 공공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모르고 있더라고요, 다들. 아, 저희 시 홈페이지 등을 해서 적극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또 이렇게 노후된 아파트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래된 아파트, 진짜 네. 오래된. 그런 데는 다 공공은 관리사무소라든가 담당자 부분에서 이게 신청이 잘 이루어지도록 힘써주세요. 인천 IC 주변 강원시도 설치 공사비가 있어요. 3억 3천이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작년에 이어서 그냥 한 거가 이런 다른 거. 이게 2021년도 신규 사업이고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그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을 한 게 없고요. 이 민원은 이제 저희가 소아파트 주변에 그 한 2010년도 등록이 되는데 그 영동고속도로 2층 IC 진출할 때 그 소음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민원이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방벽 설치 공사비로 총 이제 길이는 한 280m 정도 되는데 280m 중에 200m 구간은 저희 민천시에서 하고 또 80m는
요거는 이제 80m 국민 권익위 권고 사항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사업 주체에서 그 사실 이 사업 주체도 많이 그 처음에 그 하다가 지금은 뭐 좀 파산이 그 없어지고 했는데, 빌더스에서 부담으로 수비가 돼가지고요. 저희가 200m 빌더스에서 80m에서 총 연장 280m의 그 방도로 생체를 합니다. 우리 주택생활 보장하고 주거급여가 50억 7천만 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예? 5억 5천 7백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네. 예, 이게 어떻게 지금 우리 기초생활 하시는 분 줄었나? 아,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서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주거급여는 두 가지로 나눠서 줍니다. 하나는 2차 급여,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세 살 그러면은 그 세 비용을 주는 2차 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가 있는데, 수선유지급여는 이제 매년 저희가 그 해왔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저희가 LH하고 그 위탁관계를 맺어가지고 LH에서 이제 그 수선유지를 다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매년 조사를 하고 또 LH에서도 조사를 합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이제 그 보수를 해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요게 그 경보수는 2년 동안은 다시 저기 보수가 안 돼요. 그리고 중보수에 대해서는 이제 5년 동안, 큰 보수를 했을 때는 7년 동안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계산대가 이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2년, 5년, 7년이 지나면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대상자가 저희는 파악했을 때 줄어들어서 아마 예산이 감소된 거라고 믿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이 또 있는데 사업 내용 비슷한 것 같아요. 밑에도 10가구인데 그거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얘기하셨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저희가 그 수선유지급여 사업이 있고, 고령자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장애인 그 화장실에 대해서 보조 받침대라든가 이렇게 뭐 해가지고 안전 문제라든가 또 그 집에 이렇게 올라갈 때 턱을 낮춰가지고 휠체어가 뭐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이런 고령자라든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380만 원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10개 가구 저기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가구당 380만 원을 잡으신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최대치를 이 교통교통부 지침에 장애인하고 고령자에 대해서는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8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380만 원씩 계산하는 겁니다. 고령 그 어르신들은 몇 세가 돼야 좀 힘드네요? 고령자는 이제 또 저희가 한계는 65세 이상은 이제 고령자가 원래 또 법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55세인가 여기서부터 고령자로 치는데요. 그게 그 여기서 얘기하는 고령자들은 거동이 연세가 되셔가지고 불편해지다든가 이런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장애인은 연령에 관계없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뭐야, 아까 그 이천 IC 주변 강원시설 하는데, 네. 그 앞쪽이에요 아니면 고속도로 부분이에요 위치가? 고속도로 그 저희가 스플리트 나오잖아요. 네. 그 나온 주변에서부터 그 고속도로 안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스플리트에서부터? 네. 네. 아파트와 이렇게 된데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이제 저기 프로젝트 따라서 이렇게 설치하는 거. 아, 그 앞에는 이렇게 그 주택으로 들어가는데 진입로 있잖아요. 거기 이후부터? 진입로 쪽은 이 앞쪽이잖아요. 네. 앞쪽이 아니라 저 뒤쪽입니다. 그러니까 톨게이트 이후에서. 예예예. 예, 예, 그쪽. 그러면 여기가 이제 소리 그 소음 측정을 했나요? 소음 측정 그게 일부까지 이제 그 저기 그 방음벽이 설치가 돼 있고 안 돼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지속적으로 그 전에 이제 그 소음 측정을 결과치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 얼마였어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면 이게 도로공사에서도 해줄 수 있는 그 금액 설정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도로공사하고 그동안에 이제 2010년도에 민원이 제기돼서 지속적으로 수별을 해왔었는데, 도로공사에서는 이게 이제 저희 인천시에서 그 사업하고 관리는
나중에 그게 들어가는데 오래돼가지고 뭐 전기된다든가 수출된다든가 보세요라고 하는데 도공사에서 하는데 사업은 미체에서 사업자에 지속적으로 소비를 했지만 신비가 안 되세요.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미체에서 예산을 못 쓰고 또 사업자 측에 그동안에 이제 그 분위기하고 인사 소득을 해서 일부는 사업자 측에서 사업비를 출단해서 사업을 한 것이고. 근데 지금 소음 때문에 고통받는 동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성리 쪽에 이제 자동차 전용으로 있는 데든가 아니면 예스파크 그 앞쪽에 고속도로 때문에 그 소음이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그거에 대한 거는 또 이렇게 진행하면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고속도로가 한번 추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네. 여기서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데 때문에 주체가 뭐 관리 주체나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결국 협의를 거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번 그 불편한 상황을 호소하는데도 일단 민원이 좀 지금 이천에 보면 이제 공동주택 상당히 많이 짓잖아요. 하루 10개를 많이 하고 예전에는 이제 많이 그 건설을 했고 근데 이제 이게 예전에 친 것들은 이제 그 주차장법이잖아요. 주차장법이 뭐 세대당 뭐 0.6대, 0.7대 이런 식으로 이제 세대당 한 대가 안 될 정도로 주차장법이 완화가 돼서 많이 건축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주차장법이 좀 강화되는 세대당 뭐 1.1대씩 늘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짓는 거는 문제가 좀 들리는데 예전에 그 지어서 그 하자 보수 기한이 끝나고 이런 노화된 주택들은 주차장에 대한 그 많이 지금 이렇게 부족하거든요. 그런 게 있고 또 하자 보수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간이 지나서 그 하자 못하는 아파트도 누워있는 아파트도 많고 이런 저런 범위는 이제 시에서는 지금 이제 개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제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이제 했는데 그 통합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한 21억 한 2천만 원 정도가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21억 정도 잡았는데, 그 부분 이제 공동주택 관리 부분에서 324쪽부터 326쪽까지 이렇게 제가 좀 풀어봤어요. 지금 21억 정도의 예산을 이제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주시는데, 이러한 예산들을 앞으로 이제 지원을 해놓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이걸 지원해 드려야 맞는 거고, 지금 보면 전에 지은 아파트를 중에서, 이게 그, 제가 단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현대 그 아파트 있죠? 1011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 거기도 보면, 거기도 예전에 이제 회사에서 건물을 지고 다 이제 빠져나갔고, 주민들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차난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경계 부분에 대한 일부, 이렇게 토목공사를 하면은 주차를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증언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6대 때 이제 전 단체장에 계실 때도, 민원을 이제 이렇게 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해준다고 답변을 받았었어요. 저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해가 지나고 또 이렇게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또 원상 상태로 가고,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차피 시에서 뭐 지원 사업 계속 하고 계시니까, 노화된 아파트에 대한 지원 사업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잘 되는 걸 보고, 그쪽 부분에 대한 것도 이렇게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관리할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한테 공동주택, 저희 이천시 아마 제가 기억해드리면 차량 대수가 아마 10만 8천 대가 넘어갔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노령자 이렇게 빼고 미성년자 빼면은 거의 일 가구당 2대 이상은 전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이제 그 건축법에 대해서 주택관련법에 작을 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0.4대 정도면 과거에 그렇게 자동차를 안 차는 시절에 지금 이제 가정마다 소요 대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다세대나 원룸이나 이런 거는 이제 법적으로 0.7대까지만 가는데 저희가 이제 2020조례에 의해서 1대까지 이렇게 상향을 시켰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뭐 법적으로 1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1.4대까지 이렇게 상향을 했습니다. 또 우리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런 거로 그 지금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이제 법적으로 강제를 할 수가 없지만 저희가 그 1.6대까지 이렇게 그 이관 단계에서 협의를 하면서 뭐 용적률을 일부 상향을 해주면서 1.6대까지 이렇게 지금 권고하고 협의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이런 그 기존 단지 내에서 주차장을 이렇게 더 확보해서 하는 거는 올해는 아파트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2000시에서 공설운동장을 주축으로 뭐 지금 시내권에 그 저희가 그 공영주차장을 확충을 해나가고 있고 또 이런데 또 시내권에 저희가 특별히 더 확보해 유지되는가 이런 게 있으면 뭐 아마 그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고 이렇게 뭐 그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그 승인이 나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그거는 심도 있게 그 구성하는 심도를 걸쳐서 그 이러한 처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실 지원 사업이 공동주택에 대한 게 전년보다 많이 잘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그 예전부터 빌라나 다세대 이런 건축법 같은데 있지만은 사업 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나가는 것도 여러 가지 그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천시에서 그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이제 몇 번 민원이 들어오면 공동주택은 사실 민간업자들이 대부분 져서 감옥이 때문에 시에서는 법까지 지원할 수 없다 이런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원하면 좋은 걸 보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그것을 좀 더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네. 그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로 21억을 계산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2020년도 이제 시장님께서 화목회요 2000 이제 다니시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셔 이런 아마 내용의 사업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국장님께서 화목회요 2000 이 사업이라는 말씀이 있으셨던 걸 기억을 하고 한 아파트당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나눠드릴 거다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죠? 예, 예. 평균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근데 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우리 읍면동에 주민 참여 의산 있지 않습니까? 예. 일명 이제 그 수원 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주민 참여 의산에 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도 어차피 그때그때 긴급 복구 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또 금년에도 이제 화목회의 2000 지금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승실 못하시지만 또 이렇게 다 취합을 하셔서 아주 뭐 필요한 예산이고 또 불가항력적인 그런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은 추경에도 또 이렇게 편성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또 내년 12월 금리 예산에
또 다 취합을 해서 이 금액에 해당하는 이런 또 인하를 계산해 볼로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굳이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보다 어차피 아파트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년동 주민 참여 예산으로다가 이거를 편성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전서부터 비둘한 예로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노어캐스타 소관 복숭아 축제 시에 배드민턴 대회든가 족구 대회 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하게 하지 말고 또 체육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실가소에서 하는 체육행사 이런 부분들을 다 체육지원센터에서 이관을 해서 체육대회를 치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서 권유를 하고 또 권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굉장히 지켜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뭐 똑같은 사업이에요. 똑같은 사업인데 굳이 이거를 주택가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주민 참여 예산이라든가 수건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감사를 드리고요. 그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그 주민 참여 예산하고 이 사업은 저희가 주민 참여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된다면 주택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이렇게 검토를 해서 또 그 검토의 결과를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이렇게 드려서 저희가 개정해서 이게 가능해 되면은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 이해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된 이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네. 뭐 마지못해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검토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국장님 보내주시라 김주기자입니다. 저희 326쪽에 건설도시청 주거 관련 주거복지 증진에서 예산 세워졌잖아요. 요 산업권의 연도별 추진된 내역이랑 실적 그리고 대상 가구 수 그리고 사업의 지원 범위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공사 단위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저희가 이제 임차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하고 그렇게 분리해서 했는데 저희가 이게 주택가에서 추진을 하게 된 건 아마 2015년도, 16년도부터 추진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주거급여 대상자는 한 2,200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400명이 좀 넘는데요. 그때 이거 늘어난 토테지는 그때는 이제 우리 중위소득이라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44% 이하를 지원해주던 것을 저희가 2019년도부터 그때서부터는 45% 이하를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은 2,500명 가까이 되고 내년도에는 2,8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이전가구에서 가구별로 임차구별은 금액이 이전가구는 저희가 중위소득으로 보면 180, 27,000원 정도 내년에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45%면 이제 822,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가구에 대해서는 239,000원을 월세 같은 거 내잖아요. 네. 그럼 영수증을 가져오면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돼 있어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네.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가 넘어오면은 프로그램 시스템에 다 연결돼 있어서요. 네. 사인 가족으로 보면은 저희가 중위소득 45%가 한 490만 원 정도 되잖아요. 487만 원, 이때 490여만 원 되는데
저희가 그러면은 45%면 219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한 37만 1천 원 정도 그 월세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그 지원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 전반적인 모든 것들의 접수 현황을 어디서 그 시민들은 받게 되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그 저희가 그 제가 그 프로그램 이름을 잘 모르지만 사회복지 그 망이 있잖아요. 네. 그 망에 그 재산이라든가 이게 중에서 다 그 저희가 돼 있습니다. 형성이 없어서. 예. 그래서 그 대상자들 중에 이제 뭐 사망자 이렇게 해서 다 빼내면 매년 그 저희가 되잖아요. 거기서 뭐 소득과 재산과 이게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또 다 뭐 의료급여라든가 주거급여라든가 이런 다 연결이 돼 있어서요. 대상자들이 45% 대상자들이 이렇게 저희 그 부서를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은 거기서 일괄 그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저소득층 주거복지 증진이랑 이 희망하우징이랑은 다른 연계의 사업인 거죠? 예, 틀린. 희망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실 연계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하고 네. 수선유지급여하고 이제 같이 되어 있는데 수선유지급여는 그 LH하고 저희가 위탁관계를 맺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그 뭐 이렇게 뭐 도배장판으로 끝난 것도 있고 네. 또 뭐를 이렇게 문을 두셔서 다시 네. 설치를 해야지만 되는 사업도 있고 네. 거기는 그 상황에 따라서 네. 그래서 모든 사업은 저희가 LH에다 주고를 하고요. 네. 요 희망 그 지금 경보수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가 예예예 그 네. 사업은 고령자하고 이제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 지원 가지고 모자르기 때문에 네. 그 추가적으로 이제 그 뭐 휠체어를 부드럽게 올라간다든가 네. 뭐 화장실을 무리가 적다든가 이런 시설을 추가적으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약간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주소가에다가 자료를 요청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게 또 하나 그냥 포괄적인 시민의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주거에 관련된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 한마디만 좀 드릴게요. 네. 그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가 이천시에도 이제 저만의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소득 탐부모 가정, 그리고 이제 소년소녀 가정 및 젊은 세대의 이 주거비 경감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도출이 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전국적인 문제로 좀 많이 시작하고 있는데 요즘 혹시 학교에서요, 부장님, 그 학교 아이들끼리 어떤 경쟁에서의 서로를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아마 아빠도 사는 집을 가지고 많이 맞아요. 그 들으셨나봐요, 선생님. 아니 들은 건 아니에요. 네. 요즘 아이들은요 학교 내에서 너희 어디 사? 뭐 우리 집 푸르지오 사. 우리는 현대 사. 그러면 그 아파트가 그 보유하고 있는 매매 가격에 따라서 아이들이 편을 나누고 그 편을 이렇게 잘라서 왕따를 시키고 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뭐 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차량 등. 그래서 저는 이 저소득층 주거복지 관련된 사안이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이 사안에 대한 접근이 기존에 저희 이 행정부서가 이제 다가가는 행정으로서의 많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서의 국장님의 노고 또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저렇게 저소득적인 부분에서의 이 이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가가는 행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 갖고 좀 질의를 드렸는데 좀 국장님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읍면동에 저희가 이제 사회 통합망이 하나의 서비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서는 이제 뭐 그 저소득 층을 대상으로 대부분 다 이게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저소득 대상으로 이제 학생이라든가 어린서부터 이제 노인까지 다양하게 이게 같은 서비스 주거복지를 하지만은 이분들한테 의료 그 복지도 같이 연결하면 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 좀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학생 다 이 프로그램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기에 또 이 프로그램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저소득층 뭐 보통 얘기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생계층이라든가 이렇게 안 돼 있는 분들은 그런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 그 맞춤형 복지 팀을 그 있는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분들도 다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어려운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추천을 읍면동이나 강남구에 해주시면 접근권은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는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뭐 그게 그 공동모금회하고 통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자체 사업도 있고 또 후원자들을 이렇게 후원자들이 이렇게 해주는 그 모금을 해준 게 있습니다. 네. 그런다고 연계해서 해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저희 그 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있으시면 먼저 네. 추천을 해주시면 네. 뭐 도움이 되도록 뭐 시나 뭐 운명동에 뭐 전체 직원들이 아마 접근 안 해요. 이 행정 일반 이천 시민분들이 행정의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이 행정에 대해서 이 접근적인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부장님. 이 읍면동을 다니시면서 이제 기관단체 장으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시의 내부적인 현황,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읍면동에서 설명해 주신 사안들을 듣고 많이 이해를 하시는데 일반 시민들이 기존에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정책들이나 사안들에 대해서는 인지가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이 희망하우징 같은 경우에 제안 추천도 결국에는 사회기관 단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읍면동에다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전반적이게 정말 정말 필요로 하고 이 기초생활 수급자들 분들은 이 사회적인 어떤 이 연계적인 활동 범위도 상당히 저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2000시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예산이 추진돼서 적은 돈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 예산인데 기존에 저희가 이런 식의 집행을 계획을 하고 계획을 했다면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하는 부분에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되게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곳곳에 숨어있는 이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과 대책 그런 계획들을 좀 이렇게 수렴해서 정말 이천에는 이런 어려움을 필요로 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좀 다가가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의 그 의견을 조금 공감하고요. 저희는 더욱더 홍보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그런 어려운 이웃을 저희가 직접 발굴하고 좀 더 찾아가는 일에 행정력을 이렇게 좀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동대 지원해주시는 거 22억이 있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지금 공동주택이 몇 세대 이상이시죠? 공동주택은 이제 그 저희가 법정관리 대상하고 법정관리 대상 이하로 했는데요.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으로 그러면 사업수계획 승인 대상이 되는 건 유명했는데 저희가 이제 법정관리 대상이 아니라 150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50세대 기준에 예. 해당되시는 사업이잖아요. 예, 예. 지금 현재는 그런데 저희가 이제 150세대 이하도 지속적으로 여기서 연결시켜서 같이 해나갈 겁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제 도입보조 사업이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 그 도입보조 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것 좀 유명한. 그거 외에 이제 그 내년도 하반기서부터는 저희가 150세대 미만 소규모도 이렇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네. 네. 뭐 지금 저희가 창전동 주변이 관내로 말씀드리면 창전동이나 창전동 주변을 갈 거예요, 그죠? 한 네. 20년 넘은 공동주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건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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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설문학교 주변으로 해서 그 예전 80년대도 도시계획으로 그 주변 그러니까 도시계획된 그 주거지가 아마 거의 다 한 3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보면 15,2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이제 주민수거사업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주민 동지역에서 주민수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지금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뭐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을 발굴해 주셔서 국장님이 좀 개선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내용 잘 아시죠?